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개인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. 연주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건 태핑이라고 하는 고급 연주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. 이거 하나만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개인기 하나는 남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4번 줄의 여섯 번째 프렛을 왼손 검지로 마치 피아노 건반 치듯이 눌러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줄 12번째 프렛과 1번 줄 13번째 프렛을 오른쪽 검지와 중지로 쳐줍니다. 왼손 검지로 2번 줄 12번, 오른손 검지로 15번, 왼손 중지로 1번 줄 13번, 오른쪽 중지로 16번을 차례대로 반복하면 완성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개인기가 완성이 되셨다?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우연히 옆에 떨어져 있는 베이스를 발견해서 바로 주스세요. 그래서 이 연주를 딱 보여주시면은 하하하 호호호 할 때 바로 고백으로 혼내주시면 캬, 끝났다.